여러분, 이게 HDMI 하나예요. 이씨, 망할. 너무 무거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HDMI 하나예요. 무거워, 진짜. 못 해먹겠다. 무선으로 해야 되겠어요. 에이씨. 서울리안입니다. 요즘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송 포맷도 뭐 가로, 세로 다양해지고 있고 또 커머스는 제품 타이트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멀티캠도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품의 작동 화면을 바로 시연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 또 유튜브의 특성상 이 모든 라이브를 1인이 오퍼레이션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PD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튜토리얼처럼 하나씩 따라해볼 수 있는 영상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같이 해볼 거는요, 저도 테스트하는 관점에서 무선 라이브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선으로 세팅을 해보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 이 길고 무거운 HDMI 케이블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특히 저는 정확하게 제품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부감 카메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고요. 그럼 필연적으로 선이 카메라까지 타고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선이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거지만 선이 길어지게 되면 보통 두께도 많이 두꺼워지거든요. 이걸 카메라마다 달고 라이브 진행하는 제가 볼 수 있도록 중계 중인 프로그램 화면, 또 댓글과 PD와 소통하기 위한 모니터 뭐 수도 없이 늘어나니까 거의 바닥이 케이블 트랩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는 특히 겨울에 정전기가 너무 심합니다. 바닥에 전원 케이블들, 뭐 HDMI 케이블들이 서로 맞닿아서 이리저리 엉켜있다 보면 방송 중에 카메라를 조작하려고 하면 정전기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이 한번 블랙아웃 됐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죠. 뭐 대부분은 곧 다시 화면이 돌아오는데 특별히 그날이 운수가 좋은 날이다 그러면 카메라와 마이크를 다시 껐다가 켜줘야 되기도 하고요. 뭐 SDI로 전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선으로 세팅을 했을 때 이점이 반드시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해볼 라이브 세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는 정면에 α7S3 그리고 부감으로는 FX3를 사용 중입니다. 원래도 소니를 주로 사용하지만 라이브에서는 꼭 소니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이 HDMI 케이블과 어댑터들이 접촉부 고장률이 워낙 높은데 풀사이즈 HDMI로 통일이 안 돼 있으면 현장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는 1번 카메라에 제 목소리를 무선 마이크로 직접 넣어주고 2번 카메라에는 XLR 마이크를 이용해서 제가 제품을 만지는 소리 또 조작하는 소리를 딸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믹서는 쓰지 않고요. 카메라별로 소리 채널 구분만 되면 돼서 이렇게 영상 신호와 오디오 신호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송출용 기기로 메인은 블랙매직 디자인의 A10 미니 익스트림 IS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8개 채널까지 HDMI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서 멀티캠 세팅에도 용이하고 또 남은 HDMI에는 랩탑이나 데스크탑을 연결해서 실시간 화면 송출에 활용하기에도 편해요. 멀티캠 화면 분할도 A10 미니에서 전부 소화하고요. 다만 송출은 A10 미니에서 직접 하지 않고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PD님이 있다면 OBS를 이용해서 송출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송출 PGM 화면과 채팅창을 한 번에 보기에도 쉽고 또 OBS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미지 작업에도 편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사실 게임을 하려고 RTX 3080 랩탑을 샀는데 뭐 아주 바람직하게도 요새는 송출용 컴퓨터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송수신기 연결을 해야죠. 제가 무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 제품 때문이었는데요. 홀리랜드 마스 M1과 또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 4K입니다. 마스 M1은 그냥 이렇게 보면 뭐 필드 모니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위에 캡슐 안테나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이 자체로 영상 송신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신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에서 동작 모드를 눌러주고 재부팅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손수신기 역할이 바뀌게 돼요. M1과 M1을 서로 연결을 해도 되지만 제가 진짜 흥미롭게 생각했던 게 함께 출시되는 마스 4K 영상 손수신기와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주목했던 이유가 모니터링 포인트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이 카메라를 움직이는 촬영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라이브 오퍼레이션을 하는 라이브 PD일 수도 있고 또 연출하는 제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경우에 전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라이브 세팅을 예로 들어보면 정면에 있는 메인캠은 제가 바라봐야 하는 곳이니까 카메라 상단에서 제가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스 M1은 트랜스미터 모드로 전환을 하고 영상 신호를 받아서 바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송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A10 미니에는 굳이 모니터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마스 4K로 영상을 받아서 신호만 넣어주면 돼요. 반면에 부감캠은 제가 촬영하면서 계속해서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스 4K 트랜스미터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마스 M1은 수신기 모드로 변경을 해서 영상 신호를 받아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제가 바라보는 정면에 위치시켜요. 그리고 HDMI 아웃으로 A10 미니에 영상 신호를 입력까지 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저는 정면을 보면서 두 개의 카메라 모두 촬영되는 모습을 시선이 벗어나지 않은 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품을 시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부감캠 같은 경우는 영상 그 자체보다 제품 포커스 그리고 구도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M1에서 포커스 피킹을 켜두면 더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라이브에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게 무선으로 인한 지연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야겠죠. 스펙상 0.08초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 무선 신호가 아무것도 없는 테스트 룸에서나 가능한 수치일 것 같고 실제로 라이브를 하는 공간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0.15초 지연이 있었습니다. 프레임상으로 보면 뭐 4-5 프레임 정도 지연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정도면 2캠을 하나만 유선으로 연결하고 하나는 무선으로 연결을 하면 오디오 때문에 같이 쓰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오디오 신호를 두 개 채널에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한쪽에 오디오만 사용을 하면서 영상만 2캠을 활용을 한다면 크게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저처럼 2캠 전부 무선으로 사용을 한다면 뭐 지연 시간이 0.15초로 동일하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오디오까지 함께 사용을 하거나 번갈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번 세팅에서 무선으로 바꾸는 대신에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은 뭐 전체 영상이 0.15초 지연이 생긴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무선으로 싹 바꾸기 전에 이번에 홀리랜드 신제품들을 빌려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또 운영이 가능한 건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 정도면 실전에 적용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HDMI 케이블을 길이별로 여러 버전 준비해야 할 일은 없어지고 이제 짧은 케이블만 여분으로 챙기면 되니까 이건 쉬워졌고요. 대신에 소니 F타입 배터리는 챙겨야 됩니다. 뭐 그래도 다행이라면 마스 M1은 DC 인풋도 따로 있어서 V마운트 배터리와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여기에 마스 4K는 USB-C 전원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편의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아직 이 제품들이 국내에 판매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출시가 되면 실제로 저희 세팅에 적용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활용 방법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M1은 모니터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전문 필드 모니터에 있는 기능인 뭐 폴스 컬러, 포커스 피킹, 프레임 라인 설정도 가능하고 또 아나모픽 렌즈 사용을 위한 스퀴즈 설정까지도 가능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에서 사용하는 A10 미니부터 뭐 캡처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욜로박스 프로를 이용해서 1인 오퍼레이션 하는 방법 또 맥북에서 OBS 사용성이 어떤지도 차례대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여러분 그래서 라이브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원하시는 게 있나요?
라이브로 뭔가 했으면 좋겠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라이브도 많이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소통 많이 하도록 할게요.